네, 저는 이준이고요. 7인의 탈출에서 깡패 민도혁 역할을 맡았습니다. 민도혁이라는 캐릭터는 겉으로는 굉장히 날카롭고 좀 뭐랄까 터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같이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작가님과 감독님과 이렇게 세 명이서 만나서 미팅을 했었는데 너무 유쾌하시고 되게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케이 좋습니다. 바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결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.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쉽게 예측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점이 굉장한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액션 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액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가벼울 때는 한없이 가벼웠다가 또 무거워질 때는 또 한없이 무거워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촬영 현장 갔었을 때도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촬영 환경이나 뭐 어떤 소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산책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. 좀 몸을 릴렉스 시키려고 많이 저만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게 드라마가 무겁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었어요. 뭐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볍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또 가볍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무겁게 표현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결과물은 보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제 생각은 더욱더 입체적인 민도혁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을까? 많은 선배 연기자까지는 아닙니다. 제가 나이가 좀 비교적 어린 건데 그리고 후배까지는 또 아니에요. 그 전작도 그렇고 보면은 보통 이제 제 또래보다는 이제 나이가 저보다 더 형 누나들인 분들하고 거의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항상 뭐 선배건 후배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냥 같이 부딪혀 보면서 배울 점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느낀 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. 그래서 하루하루 저를 채찍질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. 빠른 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대본을 봤을 때부터 정말 빠르게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. 그러면서 다음이 궁금해지고 왜 이 펜트하우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음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집본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후시 녹음을 하면서 본 제 소감은 굉장히 빠르게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저는 이제 뭐 1회도 못 본 상태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전개가 빠르면은 일단 숨 쉴 틈이 없잖아요. 그러면 이제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? 갑자기 이 장면이 나온다고?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7인의 탈출 시즌 1을 10개월가량 찍었었는데요. 찍으면서 굉장히 힘든지 모르고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.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고 재밌게 찍은 만큼 결과물도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재밌게 찍은 만큼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방울아! 방울씨! 혼자 빠져나가려고.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?